안녕하세요.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 제 왼쪽에는 공주 세종 챔피언짐의 관장님이시자 엘리트 보디빌더 출신이신 김효중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한테 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영상일지 한번 보면서 반응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이렇게 약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에서 인지하는 거죠. 그쵸. 제가 볼 때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문구가 저는 조금 이제 좀 의문점을 가져요. 누군가는 책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줘야죠. 네, 아니 나쁜 걸 유통시켜 놓고 누군가에게 판매를 했으니까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걸 구매하고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자기가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근데 책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맞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법적인 조항도 좀 생겨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법 약물 이걸로부터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맞네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막 공익 광고라 그러면 뭐 담배라든가 그렇죠. 술이라든가 마약, 불법 도박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력 향상 약물 근절을 위한 그런 영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중들이나 아니면 뭐 사회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 문제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많아져가지고 또 많이 알게 돼서 좀 약물 근절이나 뭐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하지 않아. 약하지 않아. 약하지 않아. 약하지 않아. 우린 약하지 않아. 우린 금지 약물을 하지 않아. 우린 금지 약물을 하지 않아. 스포츠의 위대함은 정직하게 흘린 땀에서 비롯되니까. 정직한 땀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감동을 위해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카다가 함께 뛰겠습니다. 제가 이 카다에서 도핑 테스트를 좀 많이 받았고 교육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그리고 와다에서도 이제 도핑 테스트를 했거든요. 세계선수권 우승할 때 도핑 테스트 했고 뭐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회 도핑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선수들을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도핑에 대해 몰라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도 관심을 갖고 도핑 교육에 좀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약물 사용을 하는 선수들은 피하는 방법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런 캠페인을 위한 영상이 제작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좀 조심하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약해서 약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까지의 이제 와다, 반도핑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선수들의 건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왔었다고 보자면,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내려와서 일반 대중들과 더 넓은 영역에서의 반도핑 움직임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혼자만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대중들이 더 많이 이제 약물에 대해 알게 되고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약간 이제 합의가 되고 이러면 당연히 선수들도 더 약물을 더 조심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좀 해봅니다.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는 뭐죠? 스포츠는 이제 정직한 땀으로부터 그 가치가 이제 생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스포츠는 정당한 경쟁을,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 승부에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인정하고 1등에게 박수 쳐주고 2등도 인정받고, 이게 진정한 스포츠인데, 내가 이길 수 없는 한계치에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선수들이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저변을 확대해주고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좀 영상을 좀 제작한 것 같아요. 뭐 좀 별개 얘기할 수 있지만 스포츠에서의 아마추어리즘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프로 스포츠라는 거는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적이 곧 연봉이고 성공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림픽처럼 이제 아마추어리즘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 선수가 아니고 생계를 내가 스포츠로만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스포츠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스포츠 자체를 즐기려면 당연히 약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디빌딩으로 이제 거리를 좀 좁히자면, 시야를 좁히자면, 보디빌딩을 하는데 약물은 사실은 그 보디빌딩을 즐기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아니 뭐 즐길 수도 있어요. 그거 하셔가지고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더 솔직히 재밌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제 헬리니 때 나날이 좋아지는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 부력이 이제 높아질수록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근데 느끼셨다 그랬어요. 부상을 당해서 재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재활하시면서 그 옛날에 그 느꼈던 그런 거를 다시 느끼셨다고. 운동 7개월을 제가 쉬었는데,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몸이 팡팡하게 펌핑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게 한 2주 정도 갔어요. 운동 다시 시작하신 다음에? 네. 정말 그 느낌. 여러분 정책이 있는 분들 한 6개월 쉬세요. 몸 반토막이 나지만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 내추럴로 운동한 사람은 근육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수분이 빠지고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다시 회복하는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